크로스오버 넣을 때는 날카롭게. 수비 일단 인앤아웃으로 먼저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쭉.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치고 넣을 때 마찬가지 몸이 정면으로 완전 있는 게 아니지. 방향 전환이잖아. 하나, 둘, 셋. 오케이. 굿. 잘했어. 자, 스피드 쭉. 길게 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굿. 오케이. 잘했어. 자, 라스트. 헤이. 흔들고 들어가고 드랍. 쭉. 그렇지. 굿. 잘했어. 굿. 자, 집중하고. 자, 처음엔 좀 천천히 한 70%로 해봐. 헤이. 들어가고. 그렇지. 굿. 아, 이런. 코바, 코바. 시훈아. 지금 딱 잘 나왔어. 이거 영상 남겨놔야 돼. 볼. 줘봐. 근데 여기서 볼이 옆에 있어, 옆에. 그리고 어떻게 볼이 빠져버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비가. 그지? 자, 못 넣으면 다시 할 거야. 못 넣으면 다시 할 거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인앤아웃 했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크로스오버 했잖아. 그지? 이거 두 개를 먼저 섞을 거야. 그지? 자, 보면. 중요한 건 마찬가지야. 리듬이야. 딴 거 다 필요 없고, 드리블, 뭐 슈팅, 패스, 뭐 전체적으로 농구는 리듬인 거야. 그지? 자, 리듬을 할 때 몸이 딱 제자리에 서서 딱딱하게 하면 당연히 안 속아. 그지? 나는 움직여. 공이랑 같이. 상체가. 계속 나는 일로 들어갈 거야. 계속 들어간다는 느낌을 줘야 돼. 계속 수비를 흔들어. 크로스오버 넣을 때는 날카롭게. 수비 일단 인앤아웃으로 먼저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쭉. 자, 잡아서 왼손.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굿. 잘했어. 굿. 잘했어. 이제 두 가지 한 거야.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였어? 인앤아웃을 해서 제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 0.몇 초 차이가 큰 거야. 내가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거와 몸에 배 있어서 반응 자체가 상황에 맞춰서 바로 나오는 거라. 그 차이야. 수비 입장에서 다를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 시선이 떨어지지?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보여. 타이밍을 맞추는 게. 스텝이랑 동시에. 근데 나는 얘를 보고 있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스위치를 나오거나 예측 수비를 나왔어. 근데 그냥 바로 잘라. 수비 입장에서는 완전 멘붕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연습이 항상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연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리얼하게. 자,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는데 막혔어. 몸이 어때? 스텝이 나가 있기 때문에 몸이 틀어져 있지. 근데 여기서 레그스루를 했어. 앞으로 방향 전환이 될까? 이게? 나가는 게? 힘들겠지. 그래서 드랍 스텝을 쓰는 거야. 여기서. 방향을 더 완벽하고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인앤아웃 체인지 들어갔어. 드랍을, 그렇지. 드랍을 쓰면서 방향을 바로 바꿔주는 거야. 점프 뛰듯이. 그렇게 해서 이어지면 어떡해. 자, 쭉 들어가다 막혀. 자르고 들어가.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치고 넣을 때 마찬가지 몸이 정면으로 완전 있는 게 아니지. 방향 전환이잖아. 그럼 어깨가 들어가서 가드가 돼야겠지? 그래야 디펜스가 뺏으러 나오더라도 바로 어깨 때문에 파울이 나오거나 마음대로 못 붙는 거야. 그치? 하나, 둘, 땅! 바로 들어와. 바로. 인앤아웃부터 정확히 감아야 돼. 자, 리듬이 약간 비슷하거든 지금. 순간적으로 킥슬로우를 줘봐. 네가 수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스텝을 붙여놓고 쭉! 자, 순간적으로 땅! 그렇지.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리듬! 하나, 둘, 땅! 자, 왼쪽 인앤아웃 더 흔들어. 인앤아웃 더 흔들어. 헷! 자, 두 개만 더.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둘, 쭉! 오케이, 굿! 나이스! 굿! 잘했어. 비하인드 백 남아자. 비하인드 백. 자, 어빙이 많이 쓰잖아. 특히 어빙이 근데 이 네 가지 다 쓰지 않지. 어떻게 골라 쓰잖아, 이 네 가지 중에.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수비가 앞에 있을 때 레그스루 해서 들어가는 척 몰아놓고. 스크린이 오잖아 2대2 할 때. 몰아놓고 되게 바로 빠지지게 바로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연습이 네가 하나 두 개만 돼 있으면 시합 때 분명히 막힐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잡고 빼고 또 쉬는 거야. 그냥 그때부터. 그지? 얘가 상황에 맞춰서 스위치가 나오거나 헬프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네가 연습이 돼 있으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이동수단 자체가 잡아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지? 그래야 더 오래 할 수 있고 다른 선수가 되는 거지. 무조건 인앤아웃이 먼저 선행이 되고 흔들어 놓고 하는 거야. 인앤아웃 할 때 점점 네가 점점 서. 몸이 쓰는 게 아니고 돼. 힘들어도 계속 같이 움직여. 계속 흔들어도 계속. 그치? 계속 같이 움직여서 흔들어주라. 완전히 몸을. 알았지? 자, 짧게 할 거니까 정확히 하죠. 정확히 쭉. 그러니까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자, 체인지 백. 쭉 길게. 오케이. 헤이. 하나, 둘, 셋, 넷. 자, 라스트 하나 길게. 하나, 둘, 셋. 오케이. 굿. 잘했어.
둘, 셋, 둘, 라스트.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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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오케이, 굿, 나이스, 굿. 자, 투샷. 어디가, 투샷. 자, 자유투. 힘들 때 넣어야지. 자, 투샷 쏘고, 물 먹자. 자, 정확했어. 자, 라스트. 자, 원샷. 혹 가다 듬고, 루틴대로. 오케이. 이제는 우리가 제자리에서 했던 거를 이제 움직이면서 실전 연습을 해볼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스텝을 쓰잖아, 우리가. 아까는 제자리에 스텝을 붙여놓고 상체 리듬하고 공하고 맞췄지. 리듬을. 그렇게. 자, 이제는 상체 리듬, 드리블, 그리고 이제 스텝까지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서 임팩트가 빵! 터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수비가 느끼기에 스피드나 자세나 완벽하게 먹힐 수 있는 거지. 느끼기에. 어? 확 뚫려버리는 거야. 반응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왼발이야, 왼발. 왼발이 인앤아웃 할 때 왼발이 들어가줘야 수비가 느끼기에는 일로 오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크로스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왼발이 들어왔다가 빠질 거야. 그렇지. 수비가 이렇게만 되면 돼. 살짝만. 그러면 바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 라운드로 도는 거. 돌파를 할 때. 인앤아웃을 잘해놓고도 이렇게 돌아. 수비를 피해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도는 순간에 얘가 뚫렸어도 사이드 스텝. 투스텝이면 다시 정면이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피하면 쏘겠지? 돌파할 때는 무조건 얘가 흔들렸으면 다이렉트로 들어와야 돼. 치고 들어가서 인앤아웃을 바로 잘라야 돼. 그냥 바로. 오케이? 그냥 완전히 얘를 치고 들어와 버릴 거야. 잘라서. 자, 한번 해보자. 스피드를 붙인 다음에 인앤아웃. 왼발 쭉 들어왔다가 원드립을 빵 치고 들어가서 메이드까지. 자세 낮춰야지. 디펜스를 아이컨택하고 해. 자, 흔들어 쭉. 오케이, 잘했어. 다시 오고. 자, 인앤아웃 했어. 인앤아웃 했어. 그 다음 제꼈어. 얘 손 조심해야지. 캐치 어떻게, 우리 아까 어떻게 해서 끌어당길 때. 어? 제꼈어. 빨리 끌어당기고 내 몸에 빨리 가까이 와야 돼. 올 때. 자, 인앤아웃. 볼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야. 볼 내놓고 있는 게. 이거 헬프 와서 다친다고. 와서 흔들었으면 빨리 끌어당겨가지고 내 몸에 가까이 와서 컨트롤이 돼야지. 그래야 파울을 쳐도 아웃! 하고 엔드원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해보자. 자, 스피드 쭉! 길게 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굿!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왼손 인앤아웃 하면 이제 오른발 내가, 난 일로 들어올 거야. 난 일로 들어온다고 해서 상체가 어떻게 해? 발이랑 같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 그렇지. 어. 들어왔다. 그거 마찬가지지? 치고 볼키핑 빨리. 알지? 감아서 쭉 갖고 들어와. 오케이. 자, 라스트 한 번. 라스트 한 번. 라스트 한 번. 우리 포켓 드리블 왜 했니? 포켓 드리블. 아까 공 조금만 손가락에 걸려도 끌어당겨야 돼. 헤이! 감어. 자, 헤이! 오케이. 굿. 잘했어. 인앤아웃. 막혔어. 예측.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레그 말고 그냥 바로 체인지로. 체인지로. 레그 말고 바로 체인지로 들어와. 체인지로. 바로 자를 거야. 바로 자를 거야. 마찬가지. 카이리 어빙 같은 애들, 도노반 미첼, 뭐 릴라드 그런 애들이 많이 하잖아. 여기서 왔어.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어, 바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푸시 드리블처럼 공을 위에서 하지 않을 거야, 처음엔. 처음에 어떻게? 수비 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크로스오버 어떻게 했어? 밑으로 집어넣지. 자, 처음엔 어떻게? 흔들었어. 수비손이 여기 있잖아. 바로 밑으로 갖고 들어올 거야. 알았지? 수비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밑으로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마찬가지. 치고 키핑. 자, 흔들어 슉. 그렇지. 굿. 나이스. 굿. 자, 다시. 한번 해봐. 나를 흔들어봐. 인앤아웃으로 처음에. 그래서 내가 예측할 거야. 해. 그렇지. 굿. 잘했어. 잘했어. 굿. 자, 반대. 자, 인앤아웃 상체 리듬 더 써야 돼, 상체 리듬. 오케이, 잘했어. 자, 라스트. 자, 인앤아웃 체인지 했는데 수비가 예측, 수비가 딱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드랍을 쓰면서 거기서 점프해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가장 중요하다, 가장 드랍. 드랍 신경 써야 돼. 자, 흔들고 체인지, 드랍, 쭉. 그렇지, 길게. 굿. 자, 이제 빠르게 하면 돼, 빠르게 실전처럼. 자, 흔들어! 자, 쭉! 그렇지, 굿! 어, 이 컨트롤이 약간 빠져.
자, 다시. 그 다음 키핑 해야지. 그 다음 볼 빨리 끌어 당겨. 헤이! 흔들고, 들어가고, 드랍! 쭉! 그렇지. 굿. 잘했어. 굿. 잘했어. 자, 반대. 자, 인 앤 아웃. 체인지. 백! 쭉! 오케이. 굿. 잘했어. 자, 두 번만 더. 두 번만 더. 인 앤 아웃 흔들고, 리듬 맞춰. 리듬. 리듬. 흔들고, 렛! 쩝! 쭉! 그렇지. 나이스. 굿. 잘했어. 자, 이제. 자, 인 앤 아웃. 체인지. 드랍. 백! 할 건데. 자, 여기서 백이 중요해. 자, 봐봐. 자, 인 앤 아웃. 체인지. 드랍. 까지 했는데 발이 지금 어떻게 해? 뒤에 있지. 뒤에 있잖아. 근데 여기서 백을 해봐. 다리에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 드랍까지 왔을 때 이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야. 자, 인 앤 아웃, 체인지, 드랍, 백! 치고 앞으로 나갈 거야. 오케이? 자, 인 앤 아웃, 체인지, 드랍, 백! 오케이, 잘했어. 잘했는데 이 스텝이 수비가 왔단 말이야, 그치? 왔어. 그럼 길이 열렸지, 지금 반대가. 근데 여기서 옆에다 쳐버리면 또 서게 되는 거잖아, 내가. 내가 쓰면 안 돼. 내가 지금 방향을 잘 바꿔서 얘를 예측시켜놨어? 그럼 어떻게 해? 바로 나가야 돼, 몸이. 나가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아쉬운 건, 자, 드랍까지 왔어. 드랍! 자, 흔들고 와서 드랍! 앞으로 나가! 그렇지. 좀만 더 길게 뻗어. 더 길게. 다시. 자, 왔어! 흔들고, 드랍! 백! 바로! 쭉! 오케이, 굿. 자, 라스트 한 번, 라스트 한 번. 자, 엔드원까지 얻어, 엔드원까지. 자, 좀만 더 빨리 해봐, 리얼하게. 정말 리얼하게 해봐, 리얼하게. 해! 자, 실전이야! 하나, 둘, 쭉! 들어와! 쭉! 오케이, 굿. 자, 집중하고. 자, 처음엔 좀 천천히 한 70%로 해봐. 해! 들어가고, 그렇지, 굿. 아, 이런. 코바, 코바, 시윤아, 지금 딱 잘라왔어. 이거 영상 남겨놔야 돼. 볼, 줘봐. 봐봐.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 그치? 내가 뭐라 했어?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 얘기했지. 자, 잘 제꼈어. 수비를 제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볼이 옆에 있어, 옆에. 그리고 어떻게 해? 볼이 빠져버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비가, 그치? 얘를 제꼈으면 어떻게 해, 키핑을. 얘를 딱 제껴왔으면 빨리 볼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가지고. 어떻게 볼이. 여기서 볼이 여기서 빠져나가. 자, 흔들고 들어갔다가 드랍 쭉 골. 그렇지. 굿. 잘했어. 자, 흔들고 들어갔다가 드랍 쭉.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자, 엔드원까지. 뛰어. 헤이. 굿. 나이스. 자, 엔드원. 자, 잘했어. 원샷. 자, 못 넣으면 다시 할 거야. 못 넣으면 다시 할 거라고. 자, 3점 플레이 완성해야지. 자, 원. 오케이, 굿. 자, 물 한 잔 먹고 슈팅만 좀 쏘고 끝내.